영화로 사이드 인컴이라고 표현해버리면 사이드 잡을 해서 번 돈이 사이드 인컴이야. 그러니까 우리말의 공짜 개념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답은 B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부수입이지만 우리말의 부수입은 공짜 같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골라봐. 그렇지. A1이죠? 베너핏. 혜택이죠? 그래서 뭐,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B번을 쓰고, 뭐, 많이 틀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드 잡을 해서 번 돈이 사이드 인컴이다. 그치? 그러니까 영어로 사이드 인컴은 그런 개념이에요. 됐죠? 그래서 내가 직장 다녀. 돈이 모자라. 그럼 편의점에서 알바해. 거기서 받은 게 사이드 인컴이라는 얘기야. 이건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답은 A번이 됩니다. 자, 8번.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 8번.
몇 번? 델타죠? 자, 그들 자신의 콜드크림을 만드는 방법을 실어버리면 어떤 미친놈이 사겠냐고. 지가 만들었으지. 그죠? 답은 델타입니다. 맞췄어? 그래요. 그래서 블렌다맨은 화장품을 위한 많은 광고를 신는 잡지에서 화장품 광고주가 싫어할 내용은 뭐냐를 생각하면서 답을 선택해야 했던 문제입니다. 자, 9번. 9번 보면 소위 컬처 쇼크, 문화 충격이라는 용어는 만들어졌네요. 코인하면 만들잖아요. 특히 신조어를 만들다 할 때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소위 문화 충격이 충격이라는 용어는 만들어졌습니다. 대이하한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펙트가 나왔으니까 on이 나오는 거죠. Have an effect on 어디 어디에 미치는, 끼치는. 그래서 이 이펙트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an effect가. 자, 대비해 봅시다. 낯선 문화로의 몰입이 준비되지 않은 방문객에게 끼치는 영향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자, 다시. 소위 문화 충격이라는 용어는 낯선 문화로의 몰입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방문객에게 끼치는 영향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 이때 있으면 뭐야? 문화 충격이겠죠? 문화 충격은 뭐냐? What happened? 발생하는 것인데, when 이야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when 이야, familiar, 친숙한, 친밀한 심리적 신호들. 어떤 신호들?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친숙한 심리적 신호들이 갑자기 리플레이스 대체될 때, 무엇에 의해서? 블랭크에 의해서 대체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RC가 보이나요? 대체, 교환, 변환, 혼합 따위는 RC죠. Replace. 그러면 친숙한 심리적인 것들, 그치?와 대조를 이루는 말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숙한 친밀한 심적 신호들과 대적을 이룰 수 있는 것. 늘 쓰던 언어, 제스처, 이런 클루들이, 그치? 안 통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새롭고, 이런 것들로 바뀌는 거죠. 답은? A번이죠. 새로운 words. words가 뭐야? 신호들이죠. 클루. 얘를 맞죠? 클로, 완스. 새로운 단서들, 신호들. 엘리언, 이질적이고 인컴프레헨서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신호들에 의해서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A번. 오케이.
패턴은 IC. 자, 10번. 자, when one consider 뭘 고려할 때 무수히 많은 수의 현대 예술의 학파들, 다양한 예술가들, 우리 뭐 이렇게 수나 양이 나오고 오후 명사를 쓰면 한정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예술가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을 고려할 때 어떤 매체? 이렇게 그 매체를 통하여 예술이 표현되어지는, 그지? 그런 매체들을 고려할 때 누군가는, 한 사람은 can 공감할 수 있어. 어떤 사람과 공감을 할 수 있습니까? that 이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어요. 예술이, 이때 있은 예술이죠? 예술이 블랭크를 반영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 그러면 예술이 블랭크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for를 쓰면 sympathize 다음에 for를 쓰면은 공감하라예요. 그런데 for를 쓰면 어떻게 돼? 동정하랍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학파가 너무 많고 예술가가 너무 다양하고 매체가 너무 다양해.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거야.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까지 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 그치? 너무 많아. 그래서 혼동스럽다라는 C가 들어가야겠죠? Chaos가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 블랭크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파도 너무 많고 예술가도 너무 많고 매체도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치?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너무 많아서. 그러면 혼동스럽겠죠? 그래서 답은 10번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 11번. 매우 안전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전선에 의해서 제공되어집니다.
매우 안전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전선에 의해서 제공되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it은 전선이죠. 그치? 아니구나. it 다주어 to 진주어죠. 자, 전선을 설치하는데 시간을 요구하고 전선은 고장날 수 있어요. Get out of order가 고장나잖아. 그치? 자, 전선은 고장날 수 있습니다. 정화선은 많은 메인터넌스, 유지비, 보수비죠. 전화선은 많은 유지비를 포함해요. 그 선들은 종종 땅 속에 매장됩니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블랭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화선은 많은 유지비를 포함하지. 자, 봅시다. 너무나 많은 유지비를 포함한다와 종종 땅 속에 묻힌다는 어떤 관계예요? 대조 관계죠. 그치?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둘 관계는 대조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땅 속에 묻어?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서겠죠. 그지? 그러니까 전화선은 많은 유지비를 포함해요. 많은 액수의 유지비가 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고장이 잘 나거나 뭐 태풍이 불면 끊어지거나 이렇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얘와 반대말이 들어가면 될거죠. 땅속에 묻혀지는 이유가 뭐냐? 답은 델타죠. 서비스의 방해가 훨씬 없을거야. 그렇게끔 하기 위해서죠. 오케이. 12번. 패턴은, 그냥 뭐, M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